골든글로브 수상은 불발됐으나 박찬욱 감독의 차기작에 대한 관심은 뜨겁습니다. 그가 시상식 레드카펫 중 현재 미국에서 촬영 중인 HBO Max 시리즈 동주자에 대해 입을 열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. 외신들이 쏟아낸 질문에 그는 1975년 베트남전 직후 LA로 망명한 난민과 그들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이야기라며 이 같은 배경 때문에 캐스팅의 인종적 다양성이 풍부하다고 전했습니다.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, 산드라 오 등이 출연하는 것으로 알려진 해당 작품은 티에타인 우엔 작가의 동명소설을 바탕으로 하는데요. 베트남전 이후 미국에서 살아가는 이중첩자의 시선으로 현실의 부조리를 날카롭게 꼬집는 이야기입니다.